금전운이 사람 사이에서 오는 금전운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만나셔야 되고 또는 이제 이분들은 솔직히 종교도 많이 필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 못해 무당집이라던가 절에라도 좀 다니셔야 돼요. 이게 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선생님이 또 하반기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던 4개띠 분들 중에 우리 쥐띠 분들 네. 이야기해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쥐띠 분들 올해 하반기 운세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쥐띠 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오신 분들이 많고 어느 성향, 특징 가지신 분들이 많은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쥐띠 분들 굉장히 예민했을 건데 불면증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막 일이 막 안 풀려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땡땡땡땡 하면서 땡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이제 쉽진 않아. 하는 일, 일상생활, 또는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풀리는 게, 아유, 쉽게 풀리진 않았다, 야, 이렇게 나오네. 그냥 답답하고, 그냥 꽉 막히고, 그냥 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쥐띠분들. 그 진짜 힘들었어. 맨날 대박, 대박 난다 해놓고, 대박 안 나고, 언제 대박 나나요? 고민만 되게 막 나고, 열심히 해도 막 효과가 나지는 않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힘들어. 쥐띠분들, 그동안 힘들었어. 힘든데, 특히 힘든 게 금전 부분이고, 특히 힘든 게 내가 몸으로 좀 친다, 야, 이렇게 나오고 나와요. 이분들은 조금 이제 터도 많이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은 좀 터도 많이 봐야 되고, 터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많이 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을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나오네.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치여, 또. 그럼 좀 금전으로도 치이시고, 네. 인간으로도 치이시고, 여러 방면에서 좀이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 이 사람들은요. 네. 아, 그럼 뭐 새로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환경, 네.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네. 취미로 먼저 나오거든요, 취미로. 그래서 취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계속 한 곳에서만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고 또 내가 뭔가 이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지만 그게 이제 새로운 개념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한 곳에만 그 문제점에서만 매달려서 쳇바퀴처럼 하루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쳇바퀴도는 햄스터야, 이분들은요, 진짜. 그렇네요. 네. 약간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 쥐띠분들의 성향과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이시는 건가요? 그쵸.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무턱대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좋으니까 저거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자기 맞춤이란 게 있어요. 쥐띠마다도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그런 거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조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힐링. 또는 이제 좀 만남. 이게 제일 필요해. 주변 사람들이 똑같으면 똑같이 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이 하고, 그 사이에서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니까 자기 일상 패턴이 그냥 그대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헛수고도 좀 많이 하실 거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허무하게 이제 점집도 많이 다녔었을 거고, 허무하게 뭔가 좀 배움을 필요한다고 해서 뭐, 셀럽들의 그런 이제 뭐, 책들도 좀 보고 영상도 보고 했을 건데 그게 다 도움이 없어. 일단은 장소를 바꿔야 돼. 특히 이제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취미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취미요. 있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이게 좀 영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꼭 종교를 안 가져도 돼요. 취미로 그림을 한다던가 음악을 한다던가 스포츠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연애를 새롭게 하면서 내가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좀 새로운 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 시도를 하고 변화를 가져가셔야지만 온기가 들어오는 맞아요. 쥐띠분들이시네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운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쪽은요. 예, 분명히 대박 운세인데 이걸 내가 움직이면서 대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전운. 금전운이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예.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GT분들이 어쨌든 하반기 대박나는 띠로 뽑히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운기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정말 이거는 좋다. 이건 정말 부럽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운기가 우리 있을까요? GT분들. 일단은 금전운이긴 해요. 금전운이 내가 환경을 바뀌면서 잠깐의 변화 또는 이제 하는 일 이게 그러면서 차츰차츰 바뀌어요. 네. 차츰차츰 바뀌는데 GT분들은 이게 차츰차츰 바꾸면서 갑자기 빵 하고 터질 건데 그 빵 하고 터지는 게 10월, 9월쯤인 것 같아요. 야, 음력인가요, 선생님? 음력. 음력 10월, 9월. 네, 음력 10월, 9월이고 그때쯤에는 내가 환경을 바꿈으로써 바꿈으로써 들어오는 제복인 거죠. 갑자기 굴러 들어온 제복이 갑작스럽게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그 금전운이 사람 사이에서 오는 금전운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만나셔야 되고 또는 이제 이분들은 솔직히 종교도 많이 필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 못해 무당집이라던가 절에라도 좀 다니셔야 돼요. 이게 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비방들은 이제 각자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로 갖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학업이라던가 또는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는 이제 동아리 네네네네 예. 동아리나 그 모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이익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이제 동아리 취미도 가져야 되고 이제 문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특히 글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래야 돼 이분들은요. 이제 연구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환경을 좀 바뀌면서니까 좀 취미처럼 특기처럼 내가 소소하게 남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굉장히 커요. 여기는요. 예, 내가 완전히 어플하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거기서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개발하고 알아봐야 돼.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해.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서가 갑자기 뚝 하고 바뀔 때 그때 내가 좀 더 추가하고 추가하면서 내가 큰 계약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게 9월 10월이에요. 예. 분명히 이제 그 이분들은 공부도 좀 해야 돼. 머리에 있는 게 새로운 게 추가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내가 투자라던가 또는 이제 투자를 하는 그 종목들을 바뀌어진다니까요. 특히 사람. 사람 투자가 내가 예전에는 이런 분들과 만났으면 다음에는 그 다른 분들과 만나야 되고 그런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해. 이제 머리도 좋아져야 되고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들어오는 것들 또 이제 종교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게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 알겠습니다. 이거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GT분들은요. 이분들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치는 수기 때문에 특히 건강적으로 많이 치입니다. 특히 이제 혈액순환, 머리, 그다음 허리, 특히 허리. 요 허리 부분이 예, 허리 부분이 갑자기 많이 약해져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빨리 내 변화와 함께 갑작스럽게 운이 풀리면서 허리나 머리 쪽 부분도 같이 풀리기 때문에 허리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많이 좋아지는 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GT분들은 올해 좀 가만히 이렇게 있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시도나 변화를 해보시면서 그 대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알겠습니다. GT분들 워낙 또 머리도 비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꼭 성공하실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반기 GT분들 운세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았고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GT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연애운도 나쁘진 않은데 그 연애운이 좀 겨울쯤엔 괜찮습니다. 네. 재회운도 들어와 거기는. 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GT분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았고 네. GT분들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꼭 좋은 기운 받으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